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연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토를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전력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도 전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일전 불사, 확실한 응징 등의 강경 발언을 이어온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까지 언급한 겁니다. 동시에 군 전력 강화를 주문한 건데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이어질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